영장 갖고 오셨어요? 납치 신고도 안 됐죠? 널뛰기가 심하시네, 우리라 형사님. 이런 엉성한 조사에 바로 쌍변을 대동시키셨다. 그쪽도 널뛰기가 좀 심하시네. 야, 우리 회장님이 니가 것들이 이렇게 함부로 뵐 수 있는 분이 아니야. 어? 이것들이 정말, 뭐 그리고 납치? 납치? 야, 납치를 했다면 우리 회장님이 직접 하시겠어? 우리는 명령하는 위치지 수행하는 위치가 아니야. 이것들아, 알아들어? 그럼 서영주 씨가 했던 말은 무슨 의미죠? 회장님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말이요. 야, 나 형사, 너 진짜 진상이다. 네가 매번 이러니까 내가 너 확 죽여버리고 싶잖아! 어때요? 내가 지금 이러니까 나 형사 진짜 죽일 것 같아요? 우리가 왜 이렇게 과잉 대응하느냐고 물으셨죠? 왜냐면 석 회장님과 서영주 씨 내연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. 뭐라고요? 서영주 씨 법인폰 문자 내역입니다. 회장님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굉장히 애틋하고 외설적이죠. 말도 안 돼. 말이 안 되는 건 아버님 주장입니다. 에? 어제까지 같이 호텔에 들락거리는 상간녀를 굳이 납치했다?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? 그렇다면 부담 없이 확인시켜 주실 수 있겠네요. 지금 당장 회장님 통화 연결 부탁드립니다. 종회받는 애첩이라고 하니까 전 더 이해가 안 가거든요. 회장님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말이요. 지금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봐드렸습니다. 회장님 진술이 필요하다면 소환장부터 발부하세요. 이봐요! 그쪽이 정식으로 수사 접수하는 즉시 경찰청에 행정 이의 신청 진행할 겁니다. 석경민군 폭행 사건 재판에 대해 라 형사가 불만을 갖고 보복 수사를 진행한다고 말이죠. 뭐라고? 아시죠? 보복 수사로 인정되는 경우 그에 따른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추가로 재판을 받으셔야 할 겁니다. 형사님, 본사 방문객께 드리는 회사 답례품입니다. 종회받는 애첩이라고 하니까 전 더 이해가 안 가거든요. 회장님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말이요. 난데 성명환 회장 출국 기록 좀 알아봐줘. 지금 당장. 그래. 立TV 线上影视